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스마일러의 마스코트인 봉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친구는 미니 돼지고요. 우리 봉나미는 짜잔 이렇게 생겼대요. 지금 봉나미의 맛있는 식사 시간이에요. 그런데 봉나미 옆에 노란색 친구가 보이죠? 이 친구는 누굴까요? 자, 짜잔. 보시면 이 친구는 아기양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봉나미와 사이좋게 밥을 나눠 먹고 있어요.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봉나미 밥을 뺏어 먹고 있죠? 네, 이 봉나미는 그래도 아주아주 착하게 고양이를 같이 사이좋게 고양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네요. 자, 태어난 지 이제 두 달 된 아기양인데요. 하도 매일 같이 봐서 그런지 봉나미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. 그런데 나머지 아기 친구들은 짜잔 다 옆에 숨어 있는데요. 저렇게 이 친구들은 봉나미도 무서워하고 사람도 조금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는데 유독 저 노랭이만 봉나미 옆에서 밥을 저렇게 열심히 뺏어 먹는답니다. 아가양이야, 맛있니? 그래도 봉나미 밥이잖아. 너 자꾸 뺏어 먹지 마.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뺏어 먹지요? 사이가 아주아주 좋은 봉나미와 아기양이의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